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주력하고 계실 예정이십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좀 DB하이텍, 그리고 CJ제일제당, 셀트리온제약, SM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B하이텍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무래도 DB하이텍 최근 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연말부터 좀 부각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단가 조정 이후에 뭐 다시금 반등에 나서는 모습, 뭐 아무래도 매출 상승과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파운드리 판가 인상, 뭐 대만 업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역시도 파운드리 판가 인상에 나서는 점 등과 더불어서 DB하이텍 이 대표적인 8인치 파운드리 업체로서 계속적인 품귀 현상이라든가 전방 산업의 이런 성장 등에 힘입어서 계속적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계속 유효한 상황에서 내년도 실적 대비한 밸류에이션도 역시나 좀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의견도 많은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 뭐 아직은 추정치이긴 하지만 5천억 수준까지도 계속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해가 갈 그러니까 그 시일이 갈수록 5천억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이익 상향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흐름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DB하이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 6월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 큰 조정 없이 좀 매물 소화 중인 상황인데요. 뭐 우선 이 동사의 실적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사업 부분에 이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2분기 호실적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단 2분기 관련 실적 관련해서도 이런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과 더불어 하반기에 대한 호실적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동사의 실적 8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실적 발표 이전까지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 무난한 주가 흐름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는 여러 사업 부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차지하고 향후 양적 성장을 전반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 호재 속에서 다시 한번 재차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CJ제일제당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